들깨와 이것 함께 먹지 마세요.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들깨는 고소한 들기름이나 가루로 음식이 맛을 올리는 대표적인 천연혈관 청소부인데요. 나물을 무칠 때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들기름 한번 둘러 조물조물 무치면 밥 한 공기 뚝딱할 정도의 맛이죠. 식당에 가서 뜨끈한 순댓국에 추어탕과 감자탕에 들깨 가루를 가득 한 스푼 넣어 고소함을 더하기도 하는 등 들깨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입니다. 들깨는 식품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재료이며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은 코끝까지 전해지는 약방의 감초처럼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한국인의 필수 식재료입니다. 들깨는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해서 뇌의 신경기능을 촉진하여 인지능력 개선, 기억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며 치매 예방과 아이들의 뇌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철분이 풍부해서 꾸준하게 섭취하면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들깨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로즈마린산이 풍부해 탄수화물이 포도당 변화 과정에서 말타아제를 억제해주어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들깨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암을 키우고 치매를 부르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짧고 핵심만 알려주는 냉킹리자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찌개나 미역국을 끓이실 때 고소한 들기름을 사용해서 야채와 고기를 볶아서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들기름은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아서 공복에 드시거나 음식에 많이 첨가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발연점이 매우 낮고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로 산화되면서 건강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이 되어버립니다.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도 나쁘지만 가열하는 중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되어 건강에 훨씬 좋지 않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성분입니다. 각종 암을 일으키고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악입니다. 건강에 좋은 들기름을 섭취하시려면 고온의 열에 가열하지 마시고 무침이나 소스로 사용하셔야 건강에 좋은 들기름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 가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과 같은 지방산이 많은데 이 지방산이 쉽게 산패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 지방산은 공기 중과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바로 이 산패된 지방산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몸을 더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구매 시 병에 쓰여 있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공기 중에 노출을 피해주셔야 합니다. 방앗간에서 직접 짠 들기름을 구매하신 경우 유통기한이 없는 유리병이나 페트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한 날짜를 꼭 적어주시고 개봉 후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제비와 칼국수입니다. 수제비와 칼국수에 들깨를 넣어 먹으면 고소한 향을 높여 최고의 별미 식사가 되는데요. 맛의 궁합은 좋지만 사실 건강에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뇌 건강에 좋은 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도 하는데 들깨는 열량과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들깨는 100g당 540칼로리 정도로 열량이 높은데 이런 고지방의 들깨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면 고열량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버려 건강에 좋은 들깨의 효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깨의 안 좋은 섭취 방법과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